자가 면역병이라고 아세요? 뇌티인파구가 사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균이나 모든 것을 죽이는 군인 역할하는 그 면역 체계가 티인파구잖아요. 그 티인파구가 남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근 세포를 공격하면 원형 탈모증, 그다음에 갑상선을 공격하면 갑상선 뭐 기능 저하증, 항진증 뭐 이런 식이고, 콩팥을 건드리거나 관절을 건드리면 뭐 류마티스성 관절염. 특히 여성분들이 남한테 공격 못하고 내 안에서 꾹꾹 누르는 분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죠. 우리 김현수 집사님이 그런 자가 면역병의 일종인 뭐? 홍반성 낭장증. 참 간단하게 얘기하시는데 이 박사님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정신성 홍반성 낭장증. 예, 그 모세혈관이 모세혈관이 이렇게 바깥으로 돌출되면서 이렇게. 자세한 거는 이 박사님한테 들으시고 의학적인 건 벌써 눈물부터 나오시는데 외출을 못 하실 정도셨답니다. 예. 얼굴이 굉장히 이쁘시죠. 지금의 이 이쁜 얼굴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예. 아마 너무너무 짝사랑해서 그렇다고요. 예. 잠깐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 뜻밖의 상황이 돼가지고 정말 무슨 말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하나님을 이렇게 뉴스타트를 통해서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기쁨의 눈물을 진짜 많이 1년 내내 흘렸어요. 그 흘린 눈물이 감사가 저를 이렇게 완치해서 제 또래 친구들보다도 더 이렇게 곱다 소리 들을 만큼 예, 제가 건강을 되찾고 지금 감사하고 이렇게 또 박사님이 불러주셔서 이렇게 여기서 봉사활동하는 게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표현을 앉으면 너무 감사해서 힘이 솟아나와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여기 나와서 인사도 잘, 그동안 직원들을 나와서 인사할 때 저는 인사도 잘 못 드리고 이렇게 말을 공석에서 할 줄을 모르는데, 너무 준비 없이 나와가지고 정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런 박사님의 귀하신 이 큰, 정말 여기 오면은 영혼들이 그냥 건드리면 영혼이에요. 정말 하늘 앞에 돌아오고, 제가 여기 와서 놀라는 것은 하느님을 전혀 몰랐던 그 불교인들도, 하느님을 외면했던 분들도 박사님의 강의를 듣고서는 정말 내가 하느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전에 그 낙상사에 가서 헌금을 하고 낙상사 관광 갔을 때, 거기 우리가 센터에서 한 번씩 관광 가거든요. 그 정규 프로그램 기간 동안에 가면은 거기다가 기도하고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침례받고 그 기뻐하고 여기서 간증하는 그런 기쁨을 저는 같이 나누기 때문에 계속 그렇고, 정말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개신교인들도, 정말 주일을 지키는 분들도 안식일에 이 회복 얘기를 듣고서 좀 많이 개종하시는 분들을 제가 여기서 보거든요. 저는 그 기쁨 속에서 늘 감사하면서 여기에 와서 제 이 일한다는 이 기쁨, 이건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요청해주셨던 사모님이 지금 울고 계시네요. 큰 말도 안, 말씀도 안 드렸는데 사실 핵심적인 얘기도 거의 못하셨는데 우리 김현수 집사님에게 제가 예전부터 한번 하시라 그래도 저는 올라가자마자 울 거예요. 울어서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울 얘기는 다 빼놓고 끝 얘기만 하셨어요. 예. 아버님이 그 일제시대 때 그 일본에 가서 유학하실 정도로 아주 그 인텔 아주 정말 지적이시고 뭐랄까 예. 굉장히 집안도 좋으시고 예, 그러셨는데 저희 SDA 진리를 받아들이시게 되셨대요. 이분이 이 박사님처럼 그 순간 세상적인 모든
자기 목표로 삼았던 걸 딱 뒤로 접고 그야말로 뉴스타트를 한 겁니다. 저희가 서부 이번에 야영회를 다녀왔는데 김기곤 목사님이 거기 강사님이셨거든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쫓아서 아무리 달려봐야 꼴찌입니다. 열심히 아둥바둥 달려봐야 꼴찌인데 딱 뒤돌아서는 순간 우리는 1등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가 1등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처럼 또는 돈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떨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뒤를 딱 돌아서는 순간 우리가 1등이에요. 아, 너무 놀라운 말씀하셔서 그게 확 마음에 와서 꽂히셨었거든요. 이분이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막 출세가도를 달리시다가 딱 뒤돌아서는 순간 세상적으로는 꼴찌인 거예요. 진리 면에서는 1등인데. 근데 가족들이 거기 아버지가 바뀌시면서 닥터리도 많이 겪으셨잖아요. 가정의 그 어려움들을. 갑자기 가난해지고 갑자기 존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원래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근데 다 천사들일 줄 알고 본인들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일 줄 알지만 잠자는 상태의 사람들도 있고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게 그거를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해를 못했었나 봐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방황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가 폭발적인 폭발적인 경험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을 때 이 박사님 강의도 듣고 성경도 보면서 확 깨달으신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한번 하신 겁니다. 일생일 때. 저분이 성격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막 뒤돌아서셔가지고는 저렇게 완치가 되셔가지고 박수 한번 다시 쳐드릴까요? 언젠가 썸데이 좀 더 아름다운 뒷얘기를 솔직하게 담담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파워가 그 안에서 또 다시 한번 있기를 바라면서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기 전도사님 약간 어감이 이상하네요. 우리 기 전도사님의 어머님이신 우리 신기남 어머님 이 아름다운 특성 듣고 바로 이어서 이 박사님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를 또 예배해 놓으신 것도 정말 제가 어떻게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나 참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특송까지 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사실 제가 찬양 사역을 놓은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렇게 다시 세우시네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찬양은 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멀고만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 받고 살고 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새
감사합니다. 그 스트레스는 하나도 없는데 잠이 안 온다. 이런 분들 참 많죠. 그렇죠. 걱정거리가 없는데 잠은 오지 않는다. 근데 그것은 결국은 그 잠재의식 속에 이 의식과 무의식이 어떻게 해요? 계속 충돌하는 것을 느끼는 상태죠. 이제 그래서 이 의식과 무의식의 이 합치점이 왔을 때 정말 기쁘죠. 그 순간이 어느 때입니까? 정말 우리가 너무 아름답다. 지구의 아름다움을 느낄 때, 그렇죠. 정말 이것은 진리다. 진선미가 어떻게 해요? 그게 다 할 때는 나의 무의식도 전부 뭐예요? 의식이나 무의식이나 다 순간적으로 일치가 되죠. 그때 우리가 이야 하고 박수가 나오는 거죠. 그때는 스트레스가 없죠. 의식이나 무의식이나. 그 다음에 진짜 나나 거짓 나나 다 그 아름다움 앞에서는 뭐예요? 서로 동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해도 건강식을 해도 운동을 해도 병이 낫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가 뭐예요? 알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 갈등 그런 것이 이제 없어져야만 되는데 자 아까 우리가 이 뇌파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 알파파를 지나서 가면은 이 시타파라는 게 나옵니다. 한국말 하면 세타파라고 그래야 되겠죠. 영어로 시타. 이건 참선할 때 나오는 파예요. 그다음에 이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은 뭐예요? 델타 파가 나옵니다. 이것은 훨씬 파장이 늦지요. 아주 깊은 잠에 빠진 겁니다.
알파파는 아주 생각이 어떻게 해요? 명료하고 알파파 상태에 있을 때 성경의 그 진리가 제일 반짝반짝 빨리빨리 깨닫게 되죠.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잠들었을 때. 근데 이 파는, 이 시타파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위험한 파인 것 같아요. 깨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자는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깨 있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자는 것도 아닌 그 어정쩡한 상태를, 이 상태를 사람들이 지금 많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훈련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메디테이션의 전문가들이에요. 명상 전문가들. 탁 해서 어떻게 정자하고 앉아서 심호흡 한 몇 번 했다면 시타파가 나와. 금방 베타파에서 알파파. 이 하나의 조건 반사로 샥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이제 여기서 이 시타파에서 아주 그 여러 가지 초능력이 나타나면서 아주 초능력적인 황홀감을 느끼게 돼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엔돌핀이 막 쏟아지면서 별로 뭐는 없이 뚜렷한 이유 없이 그냥 그 상태 자체가 황홀한 거예요. 그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부분에서 제가 아직도 리서치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 요새 교회에서 방언한다는 거 있죠. 그렇죠? 이 방언을 하고 나면은 황홀하다 할 때 황홀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 시타파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컨트롤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어떤 귀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품성을 내가 맛보았다 할 때 황홀하거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제가 그 이해는 이해로 눈에는 눈으로 하는 그 말씀의 진짜 뜻을 깨달았을 때 전 야 하는 거거든요. 이건 뭐 그러나 그 순간에는 나 자신도 확실하게 존재해야 해요. 내 의식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내 의식이 존재하면서도 그 순간에 나의 의식이야말로 최강의 의식이요. 그러니까 진리의 힘을 받아서 내 의식이 진리가 없을 때 내 의식하고 진리를 느꼈을 때 내 의식이 완전히 이건 강력한 의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타 상태에서는 내 의식 자체가 몽롱해져 있어. 그러면서 몽롱한 상태에서 황홀감을 느껴. 그래서 이 황홀감을, 이 명상의 황홀감을 한 번씩 체험하게 되면은 이 명상에 빠집니다. 빠지면서 명상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그 명상으로 인해서 의식적으로는 무슨 이유인지 뭐 진리를 깨달은 것도 없는데, 예, 이 엔돌핀이 확 쏟아지는 이 체험을 자꾸 하고 그 맛을 보면은 외부에서 들어온 마약에 중독이 되는 것과 뭐요? 유사한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결국 외부에서 들어온 마약이 아닌 내부에서 생산된 뭐요? 엔돌핀의 중독이 돼요. 이게 이제 이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느낍니다. 이 마라톤을 하게 되면, 그 마라톤은 솔직히 말해서 건강한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마라톤 하시는 분은 김 세시는 분이 계실 텐데,
예. 아, 마라톤. 예. 예. 그래서 그건 저하고 안 닮았네요. 왜냐면 이 마라톤이라는 운동은 맨 처음에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은 죽었어. 뛰고. 이거는 이거는 극한을 달리는 겁니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나의 그 극한에 도달하는 거예요. 어. 그 사실 요가도 가만 보면은 내 자신을 어디로 몰아가요? 극한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왜?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취할 수 없는 뭐예요? 그 포지션을 취할 수 있어요. 그게 요가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냥 단순한 스트레칭이죠. 아주 건강한 거죠. 그런데 이게 점점 심해지면은 이게 단수가 높아지면은 도저히 내 정신으로는 취할 수가 뭐요? 가질 수 없는 힘. 불가능,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손으로 어떻게 해요? 한 손을 받치고 내가 옆으로 어떻게 해요? 쫙 수평이 되는. 이것은 물리학적인 개념으로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역학적으로 불가능한데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초능력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 자꾸 살금살금 초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더 황홀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참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런 말씀에서 나오는 어떤 초능력이 아닌 그런 이상한 수상한 초능력들을 지금 사람들이 아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가 갑자기 한국 사회에 쫙 퍼졌죠. 어. 그래서 그 초능력을 그 초능력적인 포지션을 쫙 이렇게 취하고 있으면은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통증이 심하죠. 아프죠. 아픈데 그게 이제 무엇을 받아들여서 하는 겁니까? 옴을 받아들여야 되는 건 옴. 옴이 뭡니까? 그 우주에 있는 그 힌두교적인 기의 개념이 바로 옴 아닙니까? 예. 그게 팍 그러면 그게 이제 파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간으로서 내 힘만으로서는 불가능한 어떤 자세가 나오는 거죠. 이루죠. 나를 극한으로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한으로 나를 몰아붙일 때 극한의 고통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나는 이것을 뭐요? 이루겠다. 굉장한 뭐예요? 헌신입니다. 디보션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렇게 이 고통을 통과하는 이런 디보션 끝에는 영적인 파워가 파워 접선이 되게 돼 있어. 이제 그 제일 쉬운 게 이제 단전 호흡입니다. 그래서 그 단전 호흡은 이 호흡에 중점을 딱 둔 겁니다. 이 호흡 속의 생명. 이것은 제가 내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루아흐가 뭡니까? 그게 영이요? 바람 아닙니까? 근데 영과 바람은 영의 나타남이 바람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호련이 뭐예요? 급한 바람이 부는.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금 알래스카에 HAARP라는 미국 그 항공우주국에 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HARP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은 강력한 전류를 발산해서 이 기상의 변화를 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파가 강력해지면 그게 뭐가 돼요?
바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풍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헤이야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휘닥휘닥 나자빠지는 거죠. 실제로 그거 하는 사람 계룡산에 가면 있습니다. 중국 가면 많고요. 그래서 이 영이 들어오면은 그 영의 파가 전파로서 어떻게 해요? 나가서 실제로 바람이 나온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이러한 것을 그러니까 그 바람은 그 바람을 어떻게 해요? 호흡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개념이 이제 이것은 이제 그래서 영의 영을 받는 것이 결국은 무엇으로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바람을 호흡하는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 개념이 여러분 이제 안식일을 공부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무슨 뭐 하는 날입니까? 숨 돌리는 날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날은 숨 안 쉽니까? 6일 동안 숨 안 쉬고 있다가 안식일에 숨 쉬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안식일에 하나님이 넣어두신 뭐예요? 그 생명의 강력한 영을 호흡할 때 그때 내가 회복되는 그런 날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의 계집종과 계집종의 자식들과 나그네들이 뭐예요? 숨을 돌리리라. 그것이 출애굽기 23장 12절이죠. 그래서 근데 그 숨을 돌린다는 말이 그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그냥 refreshed 이래 놨습니다. 그들이 뭐예요? refreshed 될 것이다. 그 말은 새로워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refresh. 근데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만은 숨을 돌리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숨을 돌리리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찾아보면 나파시. 그 나파시란 말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숨을 쉬는데 능동적 숨이 아니고 무슨적 숨이라고요? 비동적 숨이에요. 예. 네. 비동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숨을 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첫 숨을 쉴 때는 그 능동적 심입니까? 비동적 심입니까? 비동적이죠. 하나님이 부르는 것을 아담은 비동적으로 받아들여서 살아납니다. 안식일에 수는 숨이 그겁니다. 나파시의 개념이. 예. 어저께 오만규 교수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안식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직도 신학적이게 돼서 좀 몸적으로 가고 싶은데 좀 얘기를 좀 할 거라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예요? 숨 쉰다는 이 자체가 생명을 받는데 굉장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 숨 쉬는 호흡법을 이교도들이 다 가지고 가버렸어. 그 숨 얘기는 창세기 2장 7절이 제일 먼저 나온 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데 생명에 대한 개념이 애매해지다 보니까 숨이 중요하지 않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단전 호흡하는 사람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 그 바람 속에 바람으로 나타나는 기를 그런데 그 제가 그 공학자하고 좀 얘기를 해봤어요. 자, 하나의 전류가 통하면 바람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렇다는 거죠. 왜? 공기 입자들이 다 뭐가 돼 있어요? 이온화되어 있다는 거지. 근데 거기에 강력한 전류가 나가면 뭐예요?
그것에 파도가 칠 수 있다는 거죠. 그 공기 입자의 운동이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내렸을 때도 강력한 바람이 뭐예요? 일어났다. 그 말 맞는 거예요. 그 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적, 하나님이 과학자시기 때문에 이게 다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 생명의 움직임은 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루아크, 바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바람만인 사단의 전류도 있고 사단의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받았을 때, 이제 여기 뜨끈뜨끈한, 뜨끈뜨끈한 그런 불덩어리를 느끼게 되고, 그런데 이제 이 불덩어리를 느끼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내가 이 불덩어리를 조절합니다. 근데 이게 불덩어리가 결국 뭡니까?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악령이죠. 악한 영이죠. 그러니까 악한 영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불덩어리로 존재하면서 나를 불덩어리로, 불덩어리가 들어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느끼게 해주면서 병도 고쳐주고, 왜? 조절하는 대로. 내가 위장으로 보내면 위장, 콩팥으로 보내면 콩팥이 낫고, 전립선이 이게 비대증이 있었는데, 불덩어리를 전립선으로 보니까 전립선 비대증이 낫고, 뭐 이런 현상이,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초능력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갑자기 호련이 불덩어리 지 혼자서 막 돌아댕깁니다. 그러면서 희한한 현상이 벌어져요. 데굴데굴 굴러요.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악령이 무엇을 하려는 겁니까? 예? 네가 나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뭐예요? 내가 너를 조절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그래서 거기 말을 들어주면은 굴복하면은 편안하게 해주고 만약 뭐 성경을 열어봤다든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 하면 이게 뿌욱 하는 거예요. 무당들도 맞죠. 그런 병을 무당이 앓는 그런 병을 무병이라 그럽니다. 그것에서 그게 악한 영이 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유전자를 막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사람은 무당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영 아닌 뭐예요? 사망의 영에 나를 theta 8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노출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싹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황홀감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초능력이 나타납니까? levitation, 그렇죠? 아무것도 해요. 저도 호흡을 많이 해서 이제 폼만 딱 잡으면 이렇게 하면은 몸이 공중에 어떻게 해요? 붕 떠요. 붕 떠면서 황홀화됩니다. 저는 안 떠봤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천리암이 되는 거예요. ESP가 가능한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눈 감으면 보이는 거예요. 내 앞에 쫙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 운전면허증 탁, 뭐예요? 그런 사람 손에 집어주면 어떻게 해요? 운전면허 번호 다 나와. 생년월일. ESP. 면허증이 보여. 손에 쥐고 있는데. 그런 이 악령들의 역사로 말미암는 초능력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게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도 낫고. 그래서 제가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초능력이 결국 현대의학과 한방의학, 초능력의학이 합치되면은 굉장한 의학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현미밥 안 먹어도 돼. 뭐 운동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식이 됩니다. 결국은 파장으로 유전자가 조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판지. 그런데 그 이상한 파장을, 근데 사단은 그것을 조작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작한 파장을 결국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해야죠.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이런 병은 이 파장이 덧더라. 그러면 사람들한테 전극을 어떻게 해요? 전기를 연결해가지고 그 컴퓨터에 저장한 파장을 이래서 발전기에 연결해서 제너레이터 해가지고 강력한 파장을 먼저 쫙 보내면 샥 맞는 거예요. 기동차지. 그건 한 번 받는데 100만 원. 이제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라. 그 뉴 스타트라는 것은 무색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다 모래 위에 섰더랍니다. 용이 분노해요. 그 우리 의학계에서 뉴 스타트는 완전히 왕따를 당하면서 분노한 용의 의학이 이걸 삼키려고 들 것이다. 그래서 이 무병에 걸리면은, 그래서 무당 중에도 무당이 하기 싫어서, 아시겠어요? 무당이 하기 싫어서 미국으로 가버렸어. 그럼 미국에서 뭐요? 죽으라고 아픈 거야.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무당하지 않습니까? 이 무병을 이길 수 있는, 무병을 안 걸리고 또 무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중에 그 무병의 능력으로부터, 악령의 능력으로부터 deliverance, 해방을 받으려면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면은 무병이 다시 올 수 없어요. 이런 영적 투쟁, 사실 선과 악의 대쟁투라는 말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실은 선과 악의 대쟁투 그러면은 도덕적 차원에서 보는 관점 아닙니까? 선악, 그렇죠? 선과 악의 대쟁투가 아니고 사실은 생명과 사망의 대쟁투입니다. 그 와이 부인의 책 제목은 본래는 The Great Controversy, 그걸로 끝나죠, 그렇죠? Between 뭐? Christ and Satan. 그걸 우리는 선과 악 이렇게 했구만요. 그러니까 Christ는 생명 아닙니까? 생명과 사망의 대쟁투라는 번역이 옳은 것 같아요. 왜냐면 선과 악 해버리면 이게 결국은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싸움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도덕적 종교 냄새가 나쁘니까 생명 종교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하, 나에게는 신이 들었구나, 나는 신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뭐요 없구나. 그러나 여호와의 신은 절대 무병을 안 줍니다. 왜 그래요? 여호와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뿌리치고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병을 주거나 그렇지 않죠. 왜?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는 영이죠. 하나님의 영은.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쳐서 병을 나게 했다 이런 말을
아주 반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무병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다를 거 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래서 이제 그 시타파가, 그래서 제가 시타파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가만있자, 이거 상당히 위험한 상태구나. 그래서 연구를 좀 해보니까, 이거 보세요. Deep relaxation and meditation. 뭐라고요? Mental imagery.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이게 소위 적극적 상상이라는 겁니다. 암세포가 사라진다, 암세포 사라진다, 암세포 사라진다. 그렇게 적극적인 상상을 할 때 이게 시타파가 돼버려. 그러면서 그 치료를 몇 번 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암덩어리가 없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유하는 것은 뭐예요? 아니죠. 이러한 치유를 거짓 치유라고 그럽니다. 예, 사단의 전류로 치유하는 것을 거짓 치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를 들어서 부황이 유행 아닙니까? 한국에 부황. 사실 이 부황, 뇌요법, 오줌 마시고 병 낫는 거, 이런 현상은 일어나기는 일어납니다. 인간이 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거짓 영적 영이 작용을 해도 거짓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줌만, 내가 내 오줌을 마시고 병 나을 리는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왜? 내 오줌이 나오기 전에, 에? 이게 내 오줌인데, 이게 일로 나오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이게? 내 안에 있은 거야. 내 안에 있었던 것이 나왔다가 도로 들어갔다고 해서 병이 낫는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일지라도 믿으면, 거짓을 믿으면, 거짓 치유가 일어나. 믿음의 전류가 흘러서 유전자가 일시적으로 어떻게 해요? 작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의 그 멘탈 이미지리, 상상요법이나, 이것도 하나의 뭐예요? 낫는다라고 하는 강력한 상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 뭐예요? 자기 최면이죠. 결국 최면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전체가 사실 최면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연구하는 꿈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꿈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은 꿈이 현실인지 현실이 꿈인지 모르겠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왜? 꿈에서 지시를 받은 것을 현실에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현실에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아직도 잠자는 상태라는 거예요. 재면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꿈에 마귀의 뭐예요? 마귀가 어떤 사람을 시켜서 꿈에 아주 뭐 어떤 좋은 사람으로 나타나서 나를 어떻게 설득을 시키면은 거기에 재면이 걸려서 내가 깨고 그 낮에 뭐예요? 그 영향을 받아서 결정을 하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나타났어요. 꿈 연구가들에 의하여. 그래서 진정한 리얼리티, 참 현실은 어디 있느냐? 모르겠다. 로 되어 있습니다. 참 현실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참 현실이 있어. 예. 예. 참 이거 이 과학, 요새 과학이 말입니다. 아주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부분만 깊이 이해해도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뭐요? 진정한 현실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놀라운 얘기죠. 저는 이제 이런 과학적인 면에서 요새 참 리서치하기 좋습니다. 드림 리서치에서 구글 들어가면 뭐 이만큼 나오니까. 그럼 뭐 그래서 여러분 참 요새 무서운 때입니다. 이 생명과 사망의 생명의 전류와 사망의 전류의 이 투쟁이 대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자 시타파 얘기를 제가 자꾸 하려고 그러다가 자꾸 또 빠지는데 예, 그 다음에 요새 미국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집중만 한다면 이게 변해요. 뇌파는. 그런데 진선미에 대한 집중은 나의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너무 아름다우면은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절로 집중이. 우리 집사람 처음 만나고 제가 집중을 안 할 수가 없더라. 와. 아부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어디 가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눈을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죠. 집중 안 하는 게 더 힘든데 뭐. 그러니까 진선미의 극치이신 사랑의 극치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집중 안 하기가 뭐예요?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노르웨이를 한번 갔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야영회 강사로 가서 이제 야영회가 끝나고 그 노르웨이를 한번 여행을 하자. 아마 이 세상에서 경치 제일 좋은 나라는 노르웨이예요. 뉴질랜드 저리 가라. 그래서 눈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집중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집중하라고 할 때는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지 뭐예요? 않습니다. 저절로 집중이 되니까. 예. 집중이 되니까. 근데 이제 마귀는 이 집중의 효과를 노리면서 집중을 하기 힘든 것에 집중하라고 그럽니다. 그 집중만 하면은 뇌파가 변해. 요새 이제 이 명상도 사람들이 좀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왜? 명상 참선하기도 이게 참 이게 이 첫째 이 자세가 중요하거든 명상에서는. 그래서 예, 저 같은 사람은 이 한국식으로 이렇게 앉는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왜? 미국 생활 너무 오래 하지 안 앉아 봤으니까 바닥에. 그래서 식당에 가면 의자 없는 식당에 가면 이 다리 처리가 굉장히 곤란해요. 제가 최근에 이 안식일을 연구하면서 생명을 연구하면서 아하 이 호흡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바람을 내가 어떻게 해요? 숨 돌리는 날이야. 하나님의 호흡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해서 그러면 자세도 중요하다.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을 누가 했는지 압니까 여러분? 와이프인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언해 주니까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와이프인은 호흡의 중요성을 알았는가? 아, 그런데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거고. 그런데 무슨 얘기 하다 이러고 갔죠? 예, 자세. 아, 그 직전에. 집중. 예. 그래서 이제 이 호흡한다든가 자세를 바로 한다든가 하는 게 이게 귀찮으니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시타파로 들어가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뭐냐 하면은 이
있죠. 이 리듬 있죠. 척척척척 하는 리듬 있잖아요. 그 어떤 리듬과 어떤 소리를 음악, 뮤직을 잘 조합하면은 조합한 것을 집중해서 리시버로 들으면은 금방 뇌파가 변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록 뮤직이 뮤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건 확실합니다. 그 비트입니다. 비트. 이 비트에 문제가 있어. 그 어느 교수님입니까? 예? 조문영 교수님이 이제 그거 가지고 열을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제 입장에서 그분의 입장은 너무 클래식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호응을 못 하신 건데, 그 원칙, 그분이 주장하신 그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학적으로도 리서치를 해본 결과 그 비트가, 그 백그라운드 비트 있잖아요. 이게 아주 거기에 집중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거기에다가 멜로디를 넣고 하모니를 넣어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면은 집중 자연히 하게 되는데, 그 멜로디와 함께 뭐에도 집중이 되는 거예요. 비트에 집중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뇌파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호흡을 조금 겸하면은 시티타파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황홀지경에 금방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CD를 지금 팔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아무도 없는 데서 CD 귀에 꽂고 이렇게 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시티타파가 나와. 자, 여러분. 그거 파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읽어보면은 쭉 하다 설명을 쫙 해서, 그래서 무슨 병도 낫고 피로감도 없어지고 에너제틱해지고 뭐, 예? 이렇게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워닝 하고 나옵니다. 예, 경고. 뭔지 아세요? 이 시타파의 깊이 들어가면은 예기치 않던 신체적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게 결국 뭐예요?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방면에 강신술적인 요소가 다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파를 장악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드디어 이 시타파를 성취를 하면은 어떤 때는 잊어버려요. 스님이 앉아서 명상하는 장면. 이게 왜 안 나오지?
이때 우리 집 사람이 찾아줘야 되는데 잘 찾아요. 여자들은 찾는 데는 선수. 우리 남자들은 냉장고 열고도 못 찾잖아요. 아, 오늘 꼭 그 짝이 났는데. 네? 스님이 사라져버린 모양이에요. 열반하셨을까? 잘 보세요. 그걸 봐야 되는데. 그 참 이상하네. 예? 이런 거는 환자들한테 잘 설명을 안 하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 헷갈리니까 그래서 자주 아 여기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religion and 뭐예요? brain 아 여기 있었는데 보세요 이제 여기 힌두교 같은 데서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사단의 전류를 전류와 인간이 교통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있었는데 사라지고 없지? 석훈아. 내 컴퓨터에 있는 모양이다. 그거 하고 같이 있었는데 거기 찾아서 좀 집어넣어줘. 자, 이제 이 그 뇌 사진을 찍습니다. 그렇죠? 알파파일 때는 뇌 그 뭐야 전두엽이나 이런 뇌 대뇌 피질이 아주 활발해요. 그러니까 나의 의식이 뭐예요? 확실하고 뚜렷하대 말이에요. 뚜렷한데 시타파가 된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내 중요한 어떤 이 뒤에 있는 부분, 이 무슨 판단하고 이런 의식의 부분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기능을 안 해요. 그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그런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왜? 명상에 깊이 들어가서 초능력이 나타나고 황홀하다. 이렇게 될 때 그 뇌를 찍으면은 여기 한 부분에 기능이 마비되어 있어. 몽롱, 최면 상태야. 그 최면 상태라는 것은 뇌 중요한 부분에 뭐예요? 기능이 마비된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그거를 설명을 하고 있냐 하면은, 이 종교도 이 뇌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생각을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생각을 안 할 때 뭐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 있는 생각이 마비가 될 때 신들과 영과 통한다는 학설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뭡니까? 여러분 면벽 참선을 하면은 할 때 뭐를 안 하려고 애를 씁니까? 잡생각을 하려고. 하기 싫으니까 그 생각을 하는 부분이 드디어 뭐예요?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래서 그것이 마비가 잘 빨리빨리 일어날수록 명상을 잘하는 사람이야. 도사들이야. 그 이런 사람들은 막 초능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겁난 얘기입니다. 과학적으로 그렇게까지 밝혀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달라스, 텍사스로 가서 거기 미국인 교회에서 제가 이 뉴스타트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맨 첫날 어떤 미국 사람 남자가 한 45세쯤 돼 보이는 남자가 아주 열심히 강의를 들어요. 그런데 부인이 한국 여자예요. 나중에 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남자는 도통한 남자야. 이 남자는 뭐 직업이 뭐냐고 하면은 미국에 가면은 모티베이셔널 스피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 유발하는 스피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스피커들은 유명해지려면 뭐가 써야 되겠습니까? 기가 써야 됩니다. 이 뇌파가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간에도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해봐야 이게 안 들어먹는 뭐니까 뭐가 써야 돼요? 이 사람들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왜? 그 사람들이 이제 비싼 기업체, 대기업체에서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 직원들 모티베이션 시켜라. 그럼 그 사람들이 유명한 건 이제 많이 불려 댕길수록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한 번씩 가면 만불 뭐 그래요. 만불이면 얼마요? 천만 원이지. 그래서 뭐 한 두 시간 하고 천만 원. 그럼 직원들이 막 그 사람 얘기 듣고 나면 뭐요? 바뀌는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이론, 뭐 지식적인 이론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뭐요?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로 빠져요? 영의 세계로 빠집니다. 예. 마술사들도 마찬가지. 고급 마술을 하려면 결국은 뭐요? 사당과 교통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 초반기에 눈 속임 하다가 그 다음에 진짜 마술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뭐가 없어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테레비를 이렇게 들고 있어. 아야 하면 어떻게 돼요? 없어, 테레비.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눈 속임 할 수가 없어. 그런 얘기 놔두고. 자, 여기 나왔네요. 이게 뉴스위크 잡지에 아주 대서 특필이 됐습니다. 신과 자신이 하나가 됨을 뭐요? 느낀다. 지금 몽롱한 상태입니다. 자기 의식이 분명하지 않는 상태. 멍청하잖아요, 그렇죠? 아시겠어요? 자, 명상 기도를 통해 초월적 체험이 가능하다는 뇌 실험 결과가 나왔다. 보세요. 이거를. 역시 없었구만. 없으니까 안 찾아지지. 자,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이게 대뇌 피질입니다. 그렇죠? 보통 생각을 분명하게 알파파 차원에서 집중하면서 그렇지, 아멘, 아멘 할 때 이런 현상이에요. 예? 예. 빨간 부분이 활발한 부분입니다. 이게 대뇌 피질인데. 명상 중일 때는 뭐예요? 여기가 빨갛죠, 그렇죠? 여기는 여기와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 마비가 됐어, 여기 보세요. 꺼져버렸어. 작동을 잘 안 해. 그리고 이 부분도 뭐예요? 빨간 부분이 최고의 작동이거든요. 안 하잖아요. 내 뇌를 누구한테 맡겨버린 겁니까? 마귀한테 맡기면은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지도록
마귀가 조처를 해놓고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는 초능력이 일어나. 그래서 이 모티베이셔널 스피커가 그거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뭐 인도도 가고 중국에도 가고 안 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주 전체에서 넘버 투맨이래. 그런데 오늘 왜 여기 왔냐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안식일 교인인데 내가 교회를 이렇게 댕겨보면은 어느 교회에 파가 있는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교회 가봤더니 파가 제일 없대.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마누라 보고 야 파가 있는 데를 가라. 안식교회는 아니다. 이래서 마누라한테 계속 압력을 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누라가 무슨 핑계를 대고 있었냐고 하면은 이상구 박사라는 분이 코리아에서 오는데 그분 얘기만 내가 듣고 세미나 듣고 그 다음부터는 뭐요? 내가 안 나가든지 나가든지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분 얘기를 듣기 위해서 이 교회를 가야 될 테니까. 근데 그게 늦둥이가 하나 있어. 다섯 살 먹은. 이 녀석이 아주 개구쟁이야. 그래서 이 녀석이 엄마를 떨어지려고 그러지 않으니까 집에 놔둘 수도 없고 당신도 같이 뭐예요? 내가 듣는 동안에 당신이 아기를 좀 봐라. 그래서 이 남편이 오케이. 그러고 와가지고서는 엄마가 아기 보고 지가 듣는 거야. 아유. 이거는 너무 과학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자기 하는 일을 과학적으로 지금 분석을 해주고 있는 거야. 유전자 들어본 일이 없어. 꺼졌다 켜졌다 하니까 막. 그래 놓고서는 그러고서는 이 사람이 안 가고 남은 거야. 다 갔는데 안 가더라고. 좀 도와달래 자기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런 사람이래. 사람이면서 그래서 자기가 이 영적 파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는 공중에도 뜰 수 있고 뭐 천리안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와서 병이 들었다 이거야. 무슨 병이냐 그랬더니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 병원에 가서 모른대. 여기가 막 아팠다고 어떻게 해요? 여기가 갑자기 아팠다. 가만 보니까 무병이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제가 단전호흡부터 그 단전호흡을 아냐 그랬더니 안 돼. 자기들 하고 있대. 그 불덩어리 있냐 그랬더니 있대. 그 불덩어리가 당기면서 그래서 제가 그죠. 이 단전호흡에 깊이 들어가면은 그 불덩어리가 일으키는 그런 무병이라는 병이 있다. 그렇다면 그럼 그 내가 추구한 내가 받아온 지금까지 받아온 그 파워가 나한테 병을 주는 거냐? 그렇다. Why? 왜? 그 얘기는 내일 강의 시간에 할 테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다음날 강의에 왔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제 강의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초능력이야. 초능력. 그래서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께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이 사단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쫙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것도 초능력이다. 왜?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게 되는 거니까 좋다. 그 다음에 진짜 영, 성령의 초능력을 내가 얘기해 주겠다. 성령의 초능력만. 성령은 그래서 황홀하대. 공중에 붕 뜨면 황홀하대요. 성령은 그렇게 쓸데없이 사람을 공중에 띄우지.
않는다. 쓸데없이 뭐 멀리 보게도 할 필요도 뭐요? 없고 독심술도 해요. 독심술.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 이렇게 쳐다보면 그 안에 무슨 생각? 주로 악한 생각을 집어내.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뭐 무지무지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사님들이 껍벅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쁜 생각만 다 끄집어내. 부부 생활 어젯밤에 부부 싸움 어쩌니 했죠? 그럼 이 집사님이 무엇 때문에 부부 싸움 하는지 다 알아. 그래, 껍벅 가는 거죠. 예. 기도해달라고 야단납니다. 그게 과연 성령일까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진정한 참 성령에 의한 초능력이 뭐냐?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울산에서 지주였습니다. 대지주였는데 재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울산 땅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할아버지의 둘째 아들의 손자니까 국물이 없어. 할아버지 큰아들 좋아해가지고 큰아들 그 다음에 장손한테 다 갔어. 그런데 어느 날 울산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상구 씨 앞으로 우리 할아버지가 땅을 몇천 평인지 모르겠어요. 해놨으니까 그것이 지금 도로로 편입이 되니까 보상을 아니 수속을 밟으라는 거예요. 그 얼마 보니까 보상비가 5억 몇천만 원이야. 우와. 아 요새 돈도 못 버는데 요새 벌어봐야 일주일에 1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돈도 못 버는데 5억이 어디요? 이야. 근데 이게 뭐 서류 구비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상당히 오래전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 옛날에 불알 친구한테. 내가 철저히 믿을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이제 답니까? 인감 증명 다 해가지고 다. 아 일마가 5억 보상 받아가지고 뭐요? 라스베가스로 가서 확 다 날린 거야. 이 갈려 안 갈려? 원수를 사랑하라? 천만의 말씀. 내가 그 돈 가지고 꿈이 많았다고 사실. 그때 우리 큰딸이 손자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네가 지금 집이 안 없나? 집 같은 집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 돈 나오면 뭐요? 집 하나, 그 할아버지가 집이 하나 있어야 할아버지 대접을 안 받겠나. 지금 손자가 나오는데. 그리고 장난감도 좀 사주고 손자 방도 만들어 놓고. 아 그래서 저는 다 손자 꿈꾸면서 그 집 꿈도 꾸고 장난감 방 그래, 만들어야지. 그리고 이게 날라간 거야. 그러니 보세요. 돈 날라가, 집 날라가, 친구 날라가. 예? 이거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이야. 활성산소 막 나오는 거죠. 내 유전자 막 망가지는 거지. 막 증오심에 불타는 거예요. 낮에는 잘 몰라. 왜? 낮에는 강의해야 되고 상담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불 껐다 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돈 5억이 앞에서 왔다. 이가 갈리기 시작하고. 내가 죽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도저히 기도를 하는데요.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못하겠더라고. 용서하기가 뭐요? 싫어.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만 했냐면은
하나님 잠 좀 자게 해주십시오. 멜라토닌이 안 나오는 거죠. 왜? 기가 막히니까 멜라토닌 유전자 켜지질 않아서 잠이 안 오는 거죠. 이제 그때는 이런 자세한 것들을 다 몰랐습니다. 그때 이제 초창기 제가 이 교단에 들어와서 초창기 때 일인데 뭐냐 잠을 자야 내일 강의를 하지. 강의를 하루 세 번씩 하는데 잠 못 자면 큰일 나. 잠자게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에이 잠 못 잘 바에는 이거 막 고민하기보다는 찬송 잔미하다가 날 새자. 이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잔미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밤중부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항상 또 부르고 그 노래를 집중을 하니까 이게 알파파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 그래 찬양하자. 그래도 용서는 안 돼. 찬양하자. 그래서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한 일곱 분 반쯤 불렀다 싶은데 눈이 탁 떠지는데 아침이야. 멜라토닌이 나온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그래 그 다음 날 또 무사히 이제 낮에니까 이제 부닥닥닥 됐으니까 모르죠. 밤에 또 불 거니까 또 마찬가지야. 저녁하고 또 기도해도 안 돼. 무릎 꿇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또 불렀지 뭐. 이번에는 주날개 및 그렇게 편안하고 싶더라고. 주날개 밑에 내가 편안하게 있네. 주날개 밑. 또 불러. 그것도 한 여섯 번 불렀다 싶은데 눈이 떠 이제 아침이야. 그거를 닷새 아침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확실하더라고. 그것이 감사해지니까 A.O.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친구를 용서할 수 있도록 뭐요?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다음날 아침에 눈 딱 뜨면서 그 친구가 미스터 군데 미스터 구 생각을 딱 하니까 하나도 이가 안 갈리는 거 있죠. 그러면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기쁨, 황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내 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났어. 미스터 구 하면은 옛날에는 엔돌핀 나왔습니다. 반사적으로. 왜? 불알 친구로 캠핑도 같이 가고 뭐 아주 재밌게 미스터 구 하면 좋은 추억이 너무 많아. 근데 이게 이제 돈 떼먹고 난 뒤부터는 미스터 구 하면 뭐야? 아드레날린. 그 뇌신경 세포의 연결이 바뀝니다. 무엇에 따라서? 그 미스터 구하고 나와의 관계에 따라서 엔돌핀 나오는 연결이 있다가 그 자식이 돈 떼먹으면 이게 아드레날린 가버려. 그래서 미스터 구하면 아드레날린 혈압 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뇌신경세포를 연결해주는 유전자에 가는 힘으로 이 소위 그런 거를 시냅스라 그럽니다. 뇌신경세포 연결, 그 시냅스가 바뀌어야만 용서하는 겁니다. 시냅스는 안 바뀌고 용서하면 어떻게 되게? 아, 나 용서해서 그 새끼 그거. 그러니까 그 새끼 이름 부르지 마. 나 돈 안 받아도 돼. 그런데 그 새끼 얘기하면 안 돼. 이가 갈려. 그것은 도덕적 용서지. 사회적, 법적 용서에 불과하지 영적 용서는. 영적 용서는 생명 에너지의 역사가 있어서 그 생명 에너지, 하나님의 생기가 뇌신경 세포의 그 시냅스 결정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활성화시켜서
나쁜 시냅스를 떨어뜨리면은 그때 용서입니다. 이 그런 용서를 재봐보면 이건 뭐 기적이야 기적. 황홀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공중에 뜨면서 황홀한 걸 느껴본 적은 없지만은 내가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용서를 해보고 내가 황홀감을 느꼈다. 어느 쪽 초능력을 택할래? 어느 게 진짜 초능력이냐? 공중에 아무리 붕붕 떠서도 용서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는 계속 갈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갈릴 일이 많으니까 자꾸 공중에 떠가지고 그 황홀감으로 일시적인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의사는 근본적 시냅스부터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줍니다. 예. 생명의 역사라 이거야. 생명의 역사. 이것이 초능력이 아니냐. 여러분은 어떤 초능력을 원하십니까? 거기는 미국인 교인들한테 탁 때렸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주먹을 푹 건지더니 고개를 탁 숙이더라고. 그거는 지금 자기의 초능력은 마귀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그 말은 안 했지만. 그 녀석이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안 가더라고. 또 혼자 나왔어. 그래서 내 얘기 알아들었냐? 알아들었대. 그 친구 말이 You are right. 당신이 진리를 말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걸 깨달았다. 사단은 아무리 좋은 사단이 있고 나쁜 사단이 있는데 좋은 사단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해 온 거겠다. 크, 이러면 깨달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사단이 그렇게 좋은 것도 해주더라는 거지. 황홀감도 주고 공중에 뜨게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나는 당신의 하나님을 따르겠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일주일 세미나 끝나고 지금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아마 한국에 곧 방문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지금부터 내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너의 무병이 극심하게 악화될 수도 있다. 각오하라. 그럴 때마다 지금부터는 말씀을 받아.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같이 기도하면 그 무병을 극복하고 진리의 길로 드디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요? 자유케 하리라를 네가 깨달을 것이다. 자기 이제 감이 온대. 그래서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결코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해줬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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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참 이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 병은 어떻게 병원에 가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고치는 거죠. 네, 말씀. 결국 이런저런 약들이 많이 써도 제 최후의 특효약은 뭡니까?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뉴스타트가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이용하시고 그대로 일어나셔서 양쪽 문을 이용하시고